안녕하세요. 요기요띠 쇼쿠도입니다. 여기는 치카구치 에키, 치카신 지역인데요. 여기는 유노 카로라는 천연 온천이에요. 일반적인 그냥 대중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오시면 이 입구에는 여기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족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. 저는 오늘 이 안에서 식사하고 입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? 입구에 뭐 장보거나 이렇게 짐 같은 거 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이쪽으로는 이제 신발장이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. 일반 할인권도 다 있고 한데 여기가 좋은 거는 이제 점심시간 이용할 수 있는 런치권하고 입욕권이 같이 세트로 있는 게 있어요. 1000엔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1500엔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.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바뀌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게 9월달 메뉴입니다. 한시마된 레스토랑 이 결제를 하면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신발 이렇게 넣었던 이 번호예요. 여기 회색 이 부분이 좌석인데 거기에 번호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티켓을 줍니다. 티켓 보이시나요? 1번, 2번, 3번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거 나중에 시간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. 여기는 별도 요금 추가하면 찜질방 같은 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 안쪽으로는 뭐 에스테나 이런 것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여기 보면 이제 맥반 암석 뭐 이런 거 적어놨죠? 식사할 자리는 많은데 이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식사하실 수도 있습니다. 메뉴 먼저 보여드릴게요. 메뉴가 보니까 코스도 있네요. 전일 미리 예약 주문하면 코스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통 다 와쇼프예요. 안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일품 요리 같은 것도 있고 식사로 하실 수 있는 이런 키즈 메뉴도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우동 같은 경우도 오니기리나 뭐 이렇게 이나리 스시 회 같은 거 초밥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980엔 정도니까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. 라면 같은 것도 있고 카레라이스 이런 거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에 이 카키코리가 굉장히 맛있어요. 근데 가격이 980엔인데 저희가 오늘 이용한 게 이제 1000엔으로 입욕하고 점심 메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거기에 카키코리도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거. 요거는 이제 가을 메뉴로 이제 특별히 나온 건데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. 880엔, 뭐 980엔 정도가 우나기동 이렇게 가장 이렇게 저렴한 거. 아, 이거는 1380원이네요. 요런 거 있습니다. 나오는 세트고요. 생각보다 물이 좀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제 거는 보로네제 파스타 샐러드랑 같이 나왔습니다. 보여주세요. 면 양은 좀 된 것 같네요. 되게 많네. 네, 네. 냄새 맛있겠다. 스프가 일반적인 탕탕면보다 물이 좀 많지 않아요? 밥 말아 먹으라고 스프를 많이 주고 그런 거야. 세심한 배려. 나 이상한 줄 알았어. 이거 파스타 면이 제가 좋아하는 넙덕면이에요. 넙덕면. 아, 네네네. 둘 다 좋아하는 걸로. 오, 맛있겠다. 먹어볼게요.
국내선에 안 해봐도 밖에 안 하고 가지. 허망. 죄송해요. 이거 밥만 좀 말아 먹어도 되는데 굳이 맛을 보라고 하니까 제가 또 맛을 좀 보겠습니다. 모야시 들어있어요. 이거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이 파스타가 생면은 아닌데요. 맛있네요. 샐러드도 굉장히 싱싱해요. 탕탕면도 맛있어요. 전 밥 말아 먹고 있습니다. 옆에 테이블도 탕탕면 주문하셨어요. 이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먹었을 때 여기 팥 있지 않았어요? 그때는 팥 없는 마차였나? 팥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는데 이번에 이거 마차 시럽? 어, 에키스인 것 같아요. 그냥 뿌려볼게요. 조금씩 흐른다. 아, 어떡해. 가다 올려라 다른 데로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겨울 보여주세요. 김포 가루 너무 바삭. 뭐라 그러지? 날리는 눈. 맛있어. 한 입 하실라고? 이거는 진짜 잘 들러붙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날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?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밑으로 가니까 마차 우유 같이, 오, 시럽이 막 너무 맛있다. 나머지 뿌렸습니다. 이곳은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요. 매번 먹을 때마다 다른 메뉴를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가볍게 뭐 오미야게 같은 거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. 과자하고 뭐 이런 것들. 예, 할로윈 다가온다고 이런 게 있네요. 보통 일본에 오시면, 일본 분들은 이렇게 오짜즈케 종류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. 그 현지 재료로 만드는 이런 것들. 이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밥 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양념장 같은 이런 거. 와, 이거는. 이건 우유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 미르크토 마제루다케 이렇게 내네요. 이거는 이제 사과, 샤인 마스캇, 이거는 백도 맛입니다. 이런 것도 뭐 우유, 흰 우유 잘 못 먹는 아이들은 좋겠어요. 이곳 유노 카로 온천은 그 철분 성분이 굉장히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물 색깔이 노천 땅에 가면 물론 정화돼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탕도 있는데 그 바로 끌어올린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완전 자연 천연 탕이 있거든요. 보면 그 여름에 그
그 옛날에 한국에서 왜 철봉놀이 하다 보면은 손에서 이렇게 쇠 냄새 나잖아요. 그런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납니다. 색깔도 밑에 전혀 안 보여요. 그리고 이제 딱 세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수건 자체를 알록달록한 거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, 보통 이제 온천 이용하실 때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한 이제 하얀색 타올 쓰시잖아요. 그게 이렇게 노랗게 이제 황토로 물들었어요. 왜냐면 온천물 자체가 그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라서 금방 이렇게 색깔이 물들거든요. 그리고 아니면 이제 오늘 저처럼 물 안 들이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이건 뭐지? 이 사람은 누구지? 회사는 기계로 이제 아까 요거 칩 이용해가지고 하면 됩니다. 저희는 다 계산을 했고요. 이제 나갈 때는 이렇게 칩을 이렇게 찍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. 오늘 이제 평일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이 이제 할머니들 굉장히 많으셨고요. 젊은 사람 제 또래 이렇게는 한 거의 세 분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. 벌써 잠자리가 날아다니네요. 여기는 오사카하고 고베 한 가운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위치가? 오사카 옆에. 오사카 더 가깝나요? 응. 네. 어쨌든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대중 온천탕도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저렴하면서 물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. 이곳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.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바이바이.